로마서 8장 28절 말씀, 누구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합력하여서는 유신하나님, 합력에서는 유신하나님, 합력에서 선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살이가 내 생각과 획대로 되어요, 안 되어요? 안 되죠?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인간이 어찌 알수 있으랴. 그 발걸음도 하신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합력에서 선이란 것은 아주 쉬운 예로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요셉의 일생. 요셉이 너무 억울하게 참 형들을 시기 미움받았고 팔려갔죠. 그래가지고 정말 가정 총무로 열심히 총선생님께 살아가지고 26살에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종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 굉장히 근면하고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 잘못은 없잖아요. 요셉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더라.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담하고 준수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보디발 처가 유혹인데 그걸 또 어찌 이큰 악을 하나님께 득자리까 하고 이겼잖아요. 죄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보디발 처가 아주 악한 영에 들어가지고 막 엉뚱한 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 갇혀서 두 장막 꿈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로 꿈에서 국무총리가 됐죠. 자, 우리가 쉽게 합력에서 이룬다는 것은 뭐냐? 감옥까지 갔는데 그것 때문에 두 장관 만났고 그 꿈해석 때문에 바로 꿈해석 했고 그 국무총리가 됐다. 합력에서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안 좋은 것이 좋게 역전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부도 위기도 오고 막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먼저 복중이 하나님 먼저 만나주세요. 그러고 나서 영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더 선하게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패로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근데 어? 와, 이것까지 하나의 합력에서 이룰 거야? 하면 일어설 수 있죠. 지금 뭔가 안 풀리고, 늦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8장 28절 말씀, 다시 봐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그 뜻대로 부르심 이야기는 모든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앞에 선을 이루시느라, 할렐루야. 근데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 앞에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이게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러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려면, 안 좋고, 꼬이고, 어려움과 고난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자.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 의심하고 넘어져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냐의 모든 것이 합력이라.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로마서 8장 28절 앞에 26절을 잘 봐야 되겠더라고. 연결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세 단계 하는데 26절부터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을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탄식한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서 간구하심이라. 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된가요? 안 돼. 여기가 와야 돼. 성령 기도해야 돼요. 일단 기도해. 기도하고 성령을 사로잡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고 성령께서 계속 인도한 그 기도에서 이쪽으로 2단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게 키요. 여러분 여기가 성령 임재 있는 곳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 원장님께 은혜 받았네. 얼마 뜨겁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나는 빨리 찬송 끝내고 얼른 설교 오고 그러는데 계속 막 찬송을 기도를 해. 와,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이 종을 축복하소서.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얼마나 애타 기도하는데, 야 정말 그 원장님, 그제 원장님 역시 훌륭한 어머님 두셔가지고 훌륭한 아들이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 원장님을 참 감사한 게 제가 옛날에 기도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 당시 언급계에 제가 기도받았어요. 저 우리 윤서정 권사님이 아 여기 기도원에 가보재, 여기 원장님 아주 훌륭하시대. 그래서 뭐 따라왔어요. 원장님이 자세히 묻지도 않고 막 방울 막 기도를 해. 나 가만 앉았었는데 방 기도니요. 깜짝 놀랐지. 더블씨 싸웠어요? 진짜 놀랐네. 더블씨 싸웠어요? 그래? 아무 말 안 했는데 제가 안디옥교 목사님도 몰랐더라고. 처음에 볼 때 보이라고 하더라. 나이 한 50 먹었어? 그러더라고. 눈이 안 좋으셨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예, 그때, 와, 하늘의 연기가 열렸대요. 할렐루야. 제가 부산 반대에 변화가지 하는 은혜로, 2013년도 그 수만 명 모인 설교를 하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건 사실이에요. 막, 그래. 어쨌든 간에 해서 그랬어. 와. 그래서 나 그때 뭐라 하냐면, 천사가 떴대. 천사가. 천사가 떠가지고,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 돼. 그 천사장이 떠갖고, 나한테 뭐 표를 주고 갔대. 나는 이렇게 설교 말했잖아요. 몰라. 그 표. 내가 그래서 그 표가 뭐예요? 이거 물어봤더니 뭐 가르쳐 줬거든. 그건 이제 비밀이 말하네. 나한테 특별히 찾아가고.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 표가, 진짜, 나 그 힘, 지금도 힘받아. 그 표가 뭐예요, 그때? 와, 가르쳐 주더라고. 그 표가. 아멘. 이야, 신령한 기도는 확실히 맞아요. 내가 하잖아. 어쨌든 간에, 결국은, 자, 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이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느니라. 상달된 기도를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성령 향단의 기도, 향단, 향단. 자, 여기까지 가려면 지성소 바로 앞에가 향단이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단계가 번제단 시작과 피 찬송 부르고 물두멍에서 회개하시고 왼쪽 금초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부여서 열두 떡사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돼.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야. 단계가 있어. 아멘이죠? 향단의 기도를 드리면 성령 내 원한 기도 성령이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성령이 막 사로잡혀, 성령이 지킨 기도, 밤새 기도. 와,
여러분 진짜 그러면 이제 상달되는 거요. 그러면 이제 보좌 가장 가까이 그런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뜻대로 하면 뜻대로 구한다 했거든요. 성령께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 그 뜻이 뭐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불타게 만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소원이 되고 할렐루야. 내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 일치가 되면 되어요. 예, 우리가 야망, ambition, 그것은 야망은 자기 욕심이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은 뭐냐? 비전은 말씀에 붙잡힌 기도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근데 그 비전의 뜻이 바라본다. 이거죠? 영어로. 그래서 바라본다. 믿음이 바라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 그 뜻은 크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주기도면 그 전체가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 내가 어떻게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막 설득한 것이 아니고 설득당해야 된 겁니다. 아멘. 설득당하고 통이 오고 자복하고 울고 그 막 깊이 기도하면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막 혼자 막 뭐라고 말하게 예, 감동이 오니까. 아멘이요. 그때 그 기도가 들어가면 시간 가지 몰라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밤새 기도해도 와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영롱한 꿈을 줘. 그거 그게 계시요. 그거 이제 그거 되는 거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최정이 그런 영적 기도 연계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답답해. 이 지금도 주의 종의 수준이 여기 노재단 초보 수준, 초보, 그 다음에 성소 수준, 지성소 수준. 여러분 절대로 목사라고 해서 여기가 아니에요. 목사도 여기, 급수가 여기밖에 안 된 사람 있고, 집사도 여기급 있어. 이해가 돼요? 이 땅에 장로 집사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사도, 성도, 신자. 세 급으로 나눠져요. 신자. 예, 신자, 믿는 사람, 걸어가는 성도, 사도급. 최고 사도급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함력에서 서로 이것이 제일, 어떻게 서 이게 좋아, 그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부신하거나 함력에서 이루시니라. 이걸 알면요. 어려운 구덩이가 파이고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사건이 나서 더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와 하나님께 나 크게 쓰시려구나 하고 믿음으로 이제 싸워야 돼. 예, 왜냐하면 계곡이 깊은 만큼 산도 높고 아멘이죠. 그만큼 그 한 명의 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한 명의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값의 선을 이룬다. 이것만 확실히 붙잡으면요. 이게 비상에 날아버려요. 날아. 독수리처럼 날아버려. 내가 영적 세계가 높아져 보니까 내가 낮게 뜨기 때문에 자꾸 빌딩을 부딪히고 그러지 내가 높아보잖아요. 신령한 세계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고난 그것을 딛고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가야 된 겁니다. 아멘이죠. 여호사 갈렙이 믿음으로 이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건데, 자, 10명 정탐꾼 중에서 둘이만 가자. 10명 안 된다. 그 말 뭐냐면, 10명 정탐꾼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이 가난 그 성은
뭐 안학자손 있고 철병 같고 성은 높고 토지 안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항상 우리가 뭐였냐면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자, 무슨 말이냐? 10명 부정적인 사람이 그 말한 것은 사실이요. 근데 그들이 뭘 몰랐냐? 믿음으로 안 보았을 땐 우리는 가면 죽겠습니다. 그건 아니거든. 안학전 철병거 있는 건 사실이요. 근데 우리는 가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가라 했고. 그래서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하여 진실이요. 약속 말씀 붙잡으면 그대로 되거든요. 이것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된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대로. 이거 믿고 간 사람은 가요. 여호사 갈렙은 들어간다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복 받았어.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우리 들어가면 죽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그리고,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즉사 죽여버렸어요, 그냥. 왜? 약속만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원망 불평한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복받고 안 받고는 알아서 하라고, 지금도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믿고 구하고 시인하면 그게 되거든요. 입으로 시인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된다. 언어. 언어가 창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말씀. 해와 있으라 달이 있으라면 그 있으라 하니까 해 달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신령한 지성소에 사는 삶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돼.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믿음. 그러니까 언어가 바꿔지고 믿고 입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여러분 절대 지금 믿음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원의 수준이 되지 않냐면 복은 못 봐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걸 넘어야 되거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복 받다는 그 말이 아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뭔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럼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앞에 안악 철병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과 관계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다 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키워갖고 이겨야 되는데 믿음은 안 키우고 성령에 불은 없고 그리고 이게 안 되냐고 뜻이 뭐냐고 안 되지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이 바로 자 하면서 안 일이 꼬이고 안 됐거든요. 일이 다시 말하면 부도 위기가 와버렸어. 큰일 났어. 아유 큰일 났네. 아이고. 내 인생에 그러지 뭐. 그리고 딱 낙심 먹으면 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가 와요. 얼마 왔어? 한 명이 설린다겠네? 안 좋은 거 좋은 거 합해갖고 성이 이루어진다겠네? 할렐루야. 그러려면 사랑해버려야 되냐. 기다리면 무조건 사랑해. 일이 꼬여도 또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계속 사랑해야 돼. 사랑이 안 돼. 여기 기도해야 돼. 성령에 사로잡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풀려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콩나물 얘기했잖아요. 콩나물 끓인 얘기.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양파 넣고 양념 넣고 버블로 끓이라 했잖아요. 콩나물 따로 먹으면 이게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콩나물 끓이도 하는데 그 근데 또 따로 소금만 먹으면 짜고
고춧가루 매웠고, 양파 따고, 매웠고, 어. 근데 콩나물 비린내가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끓이는 것이 뭘까? 보글보글 끓이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야, 아멘. 아니, 기도 성령 불 막 끓여. 성령 기도하면 이 콩나물도 있고, 고춧가루, 양파, 모든 거 합해. 따로따로 안 된다니까. 합해져야 된다니까. 안 좋은 거.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이 보면, 아이고.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르리는데, 해, 달에 재라고, 열한 별에 재라고. 형들이 잘했어. 야, 뭐 어째? 열한 별이 나한테 절하고 열한 별 절해? 니가 우리 주가 되겠냐? 미워했어, 그것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마음에 들었어. 야, 꿈꾼 자, 내가 꿈을 파괴시켜버려. 내가 저 꿈꾼다니, 지가 우리 주인 된다고? 우리 주 된다고? 우리 왕 된다고? 팔아먹어불자, 죽여불자. 그러면 꿈이 안 되겠지? 하고, 꿈을 파괴시켜보려고 팔아먹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갔으니까 총리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저도 알렸어. 그것까지 하나님이 써먹었어. 꿈을 파괴시키라는 가지고 꿈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 재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 궁무정이 되어야 그것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동에서 이제 400년 후에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해갖고 이스라엘, 아브라함 약속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요셉아, 너 사실은 네 감옥에 들어가야 두 장관 꿈에서 보고, 꿈에서 보면 너 그걸로 바로 꿈에서 하고 총리 된다고 미리서 말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줬어. 미리서 말해주면 시험이 아니지, 연단이 아니지. 캄캄해. 눈에 보인 거 없고 귀에 들고 있어. 아픈 거 없어. 없어. 그런데 꿈이 있었어. 해, 달이 절하고 열한 별이 절했거든. 그 꿈이었으면 그 꿈을 그것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걸 붙잡았다 이 말이요. 꿈이 없는 목성은요 망하고 현실이 타협해버려요. 요셉은 그거 이겨야 돼. 요셉 만일에 보디발에 차하고 눈이 맞았다 그러면 궁무주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안 돼요. 마귀 역사 가운데서. 근데 우선 눈앞에 이 26살 청년이 외롭기도 하고 이방에서 종이거든요. 그럼 보디발에 차하고 눈이 맞았다면 종살인을 풀려날 수 있고 돈 좀 받을 수 있지 몰라. 근데 그런 인생 갖고는 안 된다니까 짜잖아요. 그게 그걸 하나님 시험을 그걸 이긴가 보자 하고 딱 합격하고 나면 결국 감옥이더라고. 그것 때문인데 2년이 지내가지고 30살이 되니까 그 때가 있어. 왜냐하면 그냥 제사장들이 나이가 30세부터 있거든요. 예수님이 30세부터 이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다 이 30세 왕 되잖아요. 그때 그럼 문제는 이제 그 기간이 문제네. 그러면 보이는 거 약속 없어. 뭐 들리는 거 없어도 그냥 하나님 뜻을 하시도다 하고 꾹 참고 그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 연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데 환란의 인내, 연단,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 영의 사람 만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깨뜨리는 거요. 그 향단에 기도할 때 이 휘장의 육체가 휘장이 이게 깨뜨려져 영으로 지성으로 들어가는 임재 만남 가운데서 있기 위해서 그 기간이 때문에 그 권한의 연단의 관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복이에요. 저는 제가 연단 훈련을 받았잖아요. 제가 학교 조선대학교 근무를 했거든요. 79년 말에 사표를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직장 좋은 직장이었어요. 학교가 그 당시로는. 그리고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월급 더 주고 대학교 직원이었지만은 사무직이었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 진학했고 그때는 교수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교수 되고 내 마음이 양이 안 잤어요. 내 마음속에는.
제 마음에 꿈이 있었어. 큰 사업을 하고 나는 목사 된다고 세워놓고 목사 될 자신이 없어. 그래서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다가 혼나고 매를 맞았죠. 그 사기 당하고 그래갖고 이제 다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상무동으로 이사 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일에 그때 내 마음의 꿈은 그냥 적당히 살아.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고 저 꿈을 한 꿈을 꿨거든요. 막 그것이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기당하고 사람 죽어버리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하고 아무것도 밑바닥에 떨어져갖고 달방 생활하면서 빈손으로 두 명을 개척했는데 내 책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죽어라고 철회하고 살려가 살려달라고 100일 철회하고 뭐더고 1, 2년 동안 다 철회하금씩 그걸 계속 철회하고. 근데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만나게 주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그자 요셉이 그 감옥 얘기가 연결시켜 되기 때문에 뭐 대자랑 아니에요. 그때 누가 돈을 대주고 재촉하라고 풍족을 했더라면 산에 가서 기도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해. 감사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 그 살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겠지. 제가 서울 신대원 3년 다닐 때요. 이렇게 54kg. 그대로 3년 동안 바싹 말라갖고. 여러분, 웬만한 54kg 나가죠, 지금. 어. 제가 1m 73인데, 키가. 어. 근데, 얼마나 바싹하냐갖고. 서울 학교 다니면서요. 고속버스의 비가 하고, 완행열차. 그 4,300원, 2,100원. 그 2,000원 사이 때문에 그 4시간 안 타고 8시간, 12시간 탔잖아요, 그때. 옛날에 그 당시 비둘기는 완전히 만 원이에요. 자리도 없었어요. 막 매일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게 지금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달아 훈련의 기간을 잘 거치시고 그럼 하나입니다. 크게 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합력에서 그런데 나는 모든 감염자 고난 위기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론의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쓰임 받았을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어요.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 예목은 나 여호와는 중심 보는이라. 할렐루야. 중심이 합격돼야 돼요. 그 중심이 아비양을 칠 때에 곰의 발도 사지배 끄집어 내고 겨코 싸워서 이겼어요. 됐다. 너는 그 양 한 마리라도 결코 포기하고 결코 곰하고 사자고 싸운 것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리라. 그것부터 합격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고 그 다음에 17장에 골리앗에 떡 났다 골리앗에 몸에들 이기고 그 얘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울왕 미움받았고 도망다니고 그 과정 수리가 힘든데 다윗이 30세가 됐을 때 왕이 올라가요. 그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7년 후에 이제 전 이스라엘 왕이 돼요. 이게 다윗이 기름 부음 세 번 받아요. 기름 부음 세 번을. 그래서 다윗이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세 번 받아가지고 예, 사무엘한테 좀 받고 그 다음에 헤브론 받고 전체 이스라엘 받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제사진에다가 난리 났고 다윗 제사진에요. 그 수가 다르더라고. 다윗은 고생을 더 많이 했으니까 또 기름 부음 더 세 번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 받아가지고 다윗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연다 훈련 받은 만큼 기름 부음도 불도 도우고 능력도 오고 그래서 훌륭한 다윗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셔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래서 결국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사랑하고 하여튼 성령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하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마되기도 하라 법사에 감사하라
이런들의 하나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했다. 범사에 감사하자. 일이 꼬이고 흔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4차원을 올라가서 영의 차원을 이겨버리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더 뜻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는 감사예요.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거 감사합니다. 지낼 꿈이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연단 훈련 과정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고. 근데 감사를 못하게끔 마귀가 꼭 시험을 해. 원망 불평이 돼. 제가 주의정이 되려고 이제 하나님, 저는 사자입사 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밤새 살아있어. 80년도 1월달에 개척교회 3층에서 갖고 그 추운데 1월달에.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가지고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서 이 꿈에 이제 엎드려 그 1월달에 1시 2시 기 얼마 했어 헐거서 그다가 졸았다고 봐야 돼. 꿈에 깼어 뭐. 그 추운 겨울에 기도하다가 살짝 졸았는데 음성이 들리고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모습은 안 보이고 근데 빛은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양들이 보였죠. 산에 하얀 양들이 쭉 있는데 나는 내 종이다 그러더라고. 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아 이제 내가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금식을 갔어요. 금식을 4일 날라겠는데 3일 날 아침에 10일간이라 음성이 들려. 그 10일간 하고 이제 네. 그 금식 가기 전에 시험이 왔어요. 그 당시 여의도 순무 중앙교회 오살리 금식기도 갔는데 거기 차가 있는데 금요철화 참석했어요. 금요철화 참석했는데 금요철화 하는데 그때 막 복음성화 나오고 찬양을 하고 근데 희한하게 시험이 딱 오니까요. 막 찬양한 사람이 꼴보기 싫더라고. 화가 왜냐면 내가 다 망해버리니까 하나님 제가 내가 11절을 안 했습니까? 나 학교 사표 내고 그렇게 조회정도 뭐 큰 집에다 모셔 뭐 신학생 등록금 대주고 열심히 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랬던가 이해가 안 된 거야. 이해가 그때 딱 시험이 오니까요 다 꼴보기 싫어. 분명히 주의 종이다 음성을 듣고 금식한데 그거 다 잊어먹어. 분명히 조회정이나 음성이 했는데도 그 잊어본 것 같아. 그냥 내가 내 몰골을 보니까 세상에 그날 저녁밥도 못 먹고 그 앞에 떡볶이 100원어치 먹고 돈도 하나도 없고 금식한다고 아주 거지같이 돼가지고 근데 뭐 누가 비참하죠.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 딱 뛰어 나가고 싶어갖고 소주가 있으면 한 잔 다 마셔보고 담배 한 잔 푹 풀고 싶어. 그때 마음이 그랬으면 어떻게 돼서 끝나버리죠. 근데 나는 은혜로 살았어요. 그때 앉아서 주여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시험이 왔잖아요. 하나님 원망스럽잖아요. 자 사랑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 소리 나면 하나님 사랑해버려야 되는데 사랑 못 얻었다니까 속상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 당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막 그렇게 하고 청년회장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목사님 사랑받고 헌금도 내가 있는 대로 없는 막 다 해버리고 막 했는데 정말로 깜짝 놀이 다 했거든요. 와 그렇게 다 했는데 나 그렇게 많이 하면 복 받아야지. 와 복은 그냥 다 뜯겨버리고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내 몰골이 속이 상하니까 그냥 얘란 모르겠다 그냥 어디 가갖고 어디 가보고 싶더라. 딱 뛰쳐나가고 싶어. 딱 뛰쳐나가 막이야 막 그때 얘기해야 돼. 자 여러분 왜 그 얘기했냐면 그 순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 아멘. 그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살짝 잠을 들렸어 그때. 의자 앉으라고 잠이 살짝 들었다니까. 세 가지 꿈을 보이더라고. 그 순간
하나님 급해갖고 이제 빨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게 보였냐면 제가 그 번개탄 대지면 총판 만들 거 총판 만든다고 전남에 있는 옛날 그때 그 제품경 인기가 많았어요. 한때는 돈도 벌 때 있어 다 띠껴보고 그래가 그랬지. 근데 전남에 아홉 개 공장이 다 나한테 와갖고 다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앉아서 돈 다 벌겠다고. 아이고, 막 박 사장. 그때 나이가 28살이야. 그 내가 얼마나 저 학교 근무고 돈 벌고 막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벌기는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제품이 썩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나는 총판이기 때문에 대신 나눠주고. 그러니까 마진, 이 하나, 한 단에 20원씩만 뛰어. 근데 계산적으로는 몇 백만 원이요. 그때 돈으로. 경리 월급이 3만 원이었어, 그 당시. 조선대학교 근무할 때 13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그냥 몇 백만 원 엄청 번 거죠. 그렇게 벌었는데, 돈 준 거 다 뜯겨도 그 사람 돈 주고 또 가버렸다.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 생각하니까, 기업하고 장사하고 장사꾼, 그건 장사꾼이 아닌 거예요. 장사꾼은 사기판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줄 모르고, 신사적으로, 28살 먹이 뭐든 알겠어. 신사적으로 되니까 다, 내가 용당하고 다 뜯겨버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망해본 거지. 공장도 망하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총판 이른다고 맥주 파티를 했어. 뭔 파티? 맥주 파티. 그 집사했는데. 그래가지고, 맥주 파티 다 하고 나는 맥주 안 먹었지만 그래도 아이 박 사장 잘 됐으니 총판도 이루어졌고 한탕 내가 와고 그러자 갖고 그 장면 다 보여줘요. 그 앉아 있는 순간에 성질나고 딱 나가올라는 순간에 잠을 재우더니 맥주 파티한 장면을 사진 다 보여준대. 얼마나 없잖아요. 너 그렇게 했잖아. 또 우리 부부가 비행기가 됐는데, 비행기가 높이 떨어지면 됐는데, 낮게 돼갖고 계속 부딪혀. 산도 부딪히고. 네가 더 충만해야 되지. 더 충만하지 못했고, 인간의 방을 썼다는데.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항복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다, 은혜. 그 순간. 근데 내가 뛰어지 나가고 앉아서라도 주여.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하나의 음성 못 들은 게 살짝 졸게 만들고 좋은 순간에 세계를 보여주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서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음성도 듣고 또 응답도 받고 막 그러니까 이게 뚝딱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여튼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사랑해버려야 돼. 아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속상해 죽겠어. 괜찮아. 서 사랑해버려. 그냥 무조건. 그럼 기도해버려. 그냥 성령으로. 아멘. 기도하라는 게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 이제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합력의 선을 주신다. 이 말이요. 아멘. 지금 내 인생에 파란만장한 별이 볼 일이 막 있었어요. 막 별이 볼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땅 지금 그 땅 원래 사는 땅에다가 도로 없어갖고 이제 하수 앞에 땅 산 것이 그 당시 1200평, 1400평 사갖고 한 2000 몇 평 사놓고 전 빚이요. 와. 근데 그거는 집사가 사장이었고 샀는데 허가를 못 내. 금고에 잡혀졌는데 허가를 안 내줘. 아니, 분명히 그 허가 내주겠는데 3회 대변했게 우리 집사가 거짓말해서. 와, 내가 얼마나 당한, 그 땅 사갖고 이제 큰일 났어. 경매들하고 생겨서. 정말 어찌할까. 근데 그것 때문에 철학 금식 응답 받아갖고 그때 단일 생활에서 응답 기도는 했는데 어떤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큰 지붕이 있는데요. 너무 이자 경매 오게 생겼는데 그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이 무너져. 지붕 그 한 상량이 있잖아요. 상량이 가운데 이게 무너져 내려요. 이렇게 내려요. 쪼그라지. 근데 밑에서 바위가 올라가고 쭉 받쳐줘. 안 무너진다. 그래서 응답받고 신시평 가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는요. 건축에 모인 거 25명 모인 게
그다음 뭐 열다섯 명 이게 다 발들었어 이제. 아 어려울 때 재직이 오면 싸움 나네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 믿음에서 헌금하지 억지로 헌금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다 도불고 그저 응답받고 절대 우리 재직이 오지 말고 건축에는 모이지 말고 우리 회의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인데 헌금 건축 기도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나하고 해결해. 다 맡겨. 딱 할 거 세 가지. 매 열두 쳐라. 한 달에 한 번 신집회 한 명씩 전도. 이제 그거예요. 그 신집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막 200명, 300명 줄 서놓고 막 그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비용이 났고 헌금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96년도예요. 이 건축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죠? 그 땅을 몰라고 샀을까 하고 후회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산, 지금 안 샀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앞에 그 땅 안 샀으면 다른 건물 들어가면 우리 땅은 저 안에 구석에 박혀지게 돼 있어요, 땅이. 근데 그것 때문에 사갖고 혼나갖고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고 금식 응답받았고 신실표 오니까 병도 낫고 내 책이 나오고 더 잘 됐으면 못했어요. 잘 됐죠, 이게. 왜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땅 사기하고 나 죽게 생겼어 하고 싸우면 끝나버려. 근데 그 사람 내가 말 안 했어요. 교회 앞에 절대. 그 뭐 그 사람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도 교회 못 다니니까 다 덮어주고. 그냥 말도 못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죽게 기도해야 돼. 아멘. 그것이 소원이 됐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 잘 됐어, 못 됐어? 잘된 것이 그 사람 나한테 거짓말 쳐본 것이. 그러나 했으면 땅 안 산다니까, 그 넓은 땅. 그때 땅, 그때 산 것이 150만 원 샀는데, 지금은요, 천만 원 넘는다는데 뭐, 잘 됐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더 선하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합력이 선해주시니까, 실속은 넘어진 것도, 그래, 그것도 선하듯이 끝지하고 참아야 돼. 그리고 해답은 그 뭐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이제. 그때는 사랑하고 하던 기도를 해야 돼.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역사하고. 근데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나를 변화시킨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영화로운 구원이 나와요. 자 본문을 잘 보세요. 8장 29절부터 30절 거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만행자 중에서 만행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느니라. 자 보세요. 연결이 잘 보시라고. 성경을 잘 맥을 봐야 돼요. 한 명이 선에서 돈만 벌었으면 끝나는 거요? 아니에요. 결국은 형상 본받게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이 영화로운 구원. 햇빛 같은 부활이 있어요. 아멘요? 영화로운 구원 받아야 돼. 이 고통의 과정 가운데 돈 많이 벌어야 다 빈손으로 가요. 다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여곡절에 싸우고 넘어지고 깨뜨리고 울고 별의별 일 다 겪었어. 근데 나는 거룩해졌어. 아멘이죠. 내가 영화로운 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최고복이에요. 이제 진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구원이 들어갔다니까. 여보세요. 여기 햇빛 같은 부활, 달빛 같은 별과 별빛 같은 부활 세 가지 있죠. 별과 별빛도 다르더라. 아멘. 영화로운 구원이 됐다니까. 마지막에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죠. 야곱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어. 험악한 세월 보냈어. 아니, 사랑만 야곱이 그래야 돼. 야곱 인생 방법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말 사랑을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과 레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라헬이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베냐민 나타가 얼마나 가슴 아파. 그러니까 참 파란만장하죠. 근데 또 요셉이 22년 만에 만나더라고. 어? 죽은 줄 알고 살았어, 요셉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 나중에 요셉이 궁금증에 대해 너무 잘 가긴 갔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어. 힘들어.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고생도 죽으라고, 막, 별일 다 갖고, 막. 아니, 세상에, 라반 20년 동안 먼 산에 세상 품사 다 바꿔먹고 하고, 20년 동안 핀셀들이었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극적으로 축복 받았고 나오는데 또 야폭강에서 형이 또 400군데 나 죽이러 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기도하고 분열 체험하고. 아이고, 세겜 땅에 있다가 또 어쩌다가 이제 딸이 지나가 강간당해갖고 또 난리가 나네 또. 그래갖고 이제, 시몬 레이가 칼로 다 죽여버려갖고 이제 또 도망 나오고. 아유, 정말 너무 힘들어. 그리 안 해요. 야곱이 바로 한 축복이 뭐냐면,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복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처럼 복 받았어. 야곱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에서 에서가 빗나갔어요. 그러면 또 이삭에서 아들 야곱, 이스마엘, 이스마엘에서 다 빗나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됐다니 말이요. 그러면 최고 복받은 사람이 야곱이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근데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게 뭐냐면, 파란만장 인생에 그는 나중에 영이 열려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다 정확해. 요셉이 아버지 아들 축복해 주세요. 어? 그래서 자, 므낫세 에브라임을 보니까 므낫세가 큰 아들이거든요. 근데 팔을 어긋맞게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므낫세 큰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으시고 왼손으로 에브라임 얹어야죠. 야곱이 드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근데 에브라임이 더 큰 자 된다. 아니, 앉아도 다 한다니까. 영 열렸어, 영 열렸어. 거의 진짜 파란만장 인생이 기도, 그 파란만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기도. 맨날 기도하는 못 살아죠. 못 산다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자, 여기 오신 분이 복 받은 거요. 이 밤에 뭔가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고 말씀 드리고.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여러분이 휴거돼야 돼. 아멘. 잘 먹고 잘 주. 아니, 세상에 망하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서 예배 기도하는 거지. 그거에 험악한 세월 보내갖고 영적인 사람 되잖아. 아멘. 제가 험악한 세월 별일 다 겪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성경이, 영이 좀 열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더 깨달아지더라고. 이해가 돼요? 그, 아, 이렇게 쭉 보여줘. 그 성경 영적 설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져내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 보냈다. 험악한 세월. 그게 복이요, 복. 영화로운 구원. 영화로운 구원. 예, 우리가 매일 2시 집회 이러거든요. 오늘 2시 집회. 에, 대구에서 오신 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유, 그분이 간증을 잠깐 하는데, 참 힘들겠다. 몰랐어요. 힘들어. 장애 아이라, 장애. 학력도 고대 나오고, 학원 강사도 하고, 다 부족한 것부터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다. 그런데, 학원 강사도 하고,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신앙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전에 그냥 대충 믿었을 건데 이 아이 장애아이 키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인 23살 먹었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
결혼 그 애가 장애한데 그 애를 먹이고 키우고 얼마나 아이 셋 넷 키운 만큼 힘들어요. 가서 말은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 근데 자기는 나중에 감사한 것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정확히 그나마 건작골을 믿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눈물 흘리다 감사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렵게. 그러니까 환란이 있는 연단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보석도 나고 잘 됐다. 근데요 주님 못 만나고 가버려 그냥. 그리고 구원받아 이게 부끄러운 건 그거 받을까? 잘못하면 회개 안 된 사람은 총 못 갈 수가 있어. 다 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험악한 야곱이 험악한 세월 보내가지고 열두 아들 축받대 불량대로 유다는 호리 왕권이 네 치리자 지방에 네 개 있고 막 그 유다 축복해 주고 또 요셉은 네가 예, 이 모든 축복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하면서 담장을 넘었도다. 담을 넘는 건 다른 나라까지 이제 그 두 아들 축복을 정확해요. 그대로. 정확하게. 원래 베냐민 아들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뭐 죄지었잖아요. 서먹고 간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 아비 심상이 올랐다고. 그래갖고 장자군 장자군 잃어버리잖아요. 그 가만있어. 큰아들 누구였어? 어? 그 루벤. 미안해. 깜빡. 원급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장자권이 장자권은 요셉으로 가더라고. 아주 장자권 요셉으로 가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분량대로 전부 축복했는데 분량대로다.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야곱이 그렇게 연계가 열려있다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영화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인생이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데 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후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의의 밀루가 있으리라. 나의 달려갈게 근데 각자 다 사역이 다르더라고.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일을 하면 돼. 역할을 하면 돼. 다 달라. 은사가 다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모든 게 은혜로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이 야곱 얘기고 다윗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 뭘 원할까?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지금 만 개 교회가 폐쇄됐어요. 코로나로. 그게 다 정치방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큰일 났어. 지금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그 두말에서 막 나오고 난리야. 백신 맞으면 많이 죽고 코로나도 사실은 그걸로 교회 폐쇄하고 이 정부가 이 교회를 완전히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갖고 싸우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황교안 장로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분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메시지 드렸대. 그것이 내 첫째가 뭐냐면 이건 여기서 얘기해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이 나라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하나의 음성이 뭐냐? 목사에 탈하겠다.
더블씩 한 거예요. 두 번째, 왜 국가 이름을 연대해서 대항하지 않냐. 세 번째, 왜 예배당 문을 닫냐.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데, 헌법 보장되는데, 같이 일어나면 되거든요. 관계, 우리 교회 혼자 예배되다가 뭐 얼마나 시청 직원들이 막 경찰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닫겠다 돼가지고. 그걸 코로나 때 미움받았고 한 달 폐쇄시키고 얼마나 핍박받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난 지금도 그래. 근데 나는 환경이 그냥 많이 좋은 게 뭐냐. 내가 예배 끝까지 드리고 싸웠잖아요, 광주에서. 근데 나하고 그분이 이제 최근에 한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 전에 있었는데, 근데 마음이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하죠. 그리고 나는 그분 뭐 정치인으로서 태워주고 그 떠나서 한국교회 살려면 이 네 가지 메시지 드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 전라도 목회자들이 못 깨어나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한다니, 나는 민주당이 나쁘단 거 아니고, 주사파 정권이 나빠요. 이해가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내년에 이재명 씨가 되면 공산화되어요. 자기가 말했어. 자기는 사유재산 폐지하고 미군 철수시키겠다 했어요. 미군 철수면 끝나는 거지. 사유재산 지금 모두 세금 때려고 막 나눠주면서 천조 이상의 빚을 잡고 막 나눠주고 은행 대출 안 해주고 예, 돈이 없어요. 막 선심도 나눠주고 그러고 그 개인으로 뭐 대장동이 그 비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지금 여당 대세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근데 이렇게 막 무지막지한 정부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공교회들이. 여러분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설교 처음부터 뭐 은혜가 떨릴까 같아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자 영화란 꿈. 자 영화란 꿈입니까? 여러분, 영화로운 구원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 하고 가요. 가고 주님과 나와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원인을 더블씩 이것부터 전부 좌파, 전국 이래가지고 그랬던 건데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목회자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 심판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배당 다 문 열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꼼짝 하라는데 왜 하냐고. 예배드린 것을 벌금 좀 무언가 그거 해야지. 근데 나는 와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반드시 기도하셔요. 그리고 좀 깨어나고 바꿔줘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큰일 나죠. 제가 우리 굉장히 삐박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가 2년째 음식성에 세 번 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닌데 광주에서 이 싸우고 있는 것 때문에 이해가 돼요? 광주에서 주사파 정권 싸우고 그 사실 그대로 말했죠. 청와대 주사파이라고 지금. 근데 감사하게도 고용주 변호사가 재판 받아갖고 대법에 이겼어요. 문재인 씨 공산주의다 책에 그거 했는데 대법관들이 들어줬어요. 그럼 현재 지금 내가 공산주의라고 말을 해도 못 잡아가요. 대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감사해야 돼. 내 3불에 저버리면 큰일 나버려. 정말 우리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시고 여기에 지금 다니 많은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담대히 전하시오. 내년 접버리면 끝나버려.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정권 교체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셔요. 교회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럴 때 지금 가만히 있어, 지금. 큰일 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 정말 원장님이 잘 하시니까 잘할 거지만은, 이래가지고, 근데 최후에 나 이런 생각이 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대요?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세조가 되니까, 그 당시 하만이 아까 깨를 해갖고, 유단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드기 에스데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그 하나님이 아간 깨울 줄 알고 미리서 와스데 피하고 에스데를 왕으로 심어놨어요. 아메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드기 목사 에스데 성도를 찾아요. 같이 하나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게 그 메시지 줬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설교를 계속 지금 제가 오후 2시 매일 한다니까. 오늘도 2시 배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에 계속 새벽에 배워야지 2시 배워주고 인터넷 유튜브 계속 띄워. 계속 이런 설교를 해요. 막 깨우고. 그래서 대구서 오고 전국 온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성도 힘들어요. 맨 나는 얘기 또 무슨 그런 얘기 듣기 싫죠. 근데 나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해. 그못 견디는 사람 나가 이제 진짜로 너무 아파요. 아 저렇게 모르구나. 그래서, 그러나, 근당에서 내가 눈치 볼수 없잖아요. 저는 서울신 갈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저는 믿어요. 왜? 저한테 약속이 있더라고. 하나님 절대 말씀하셔. 아, 감사합니다. 그거 이제 미리 저희 보여준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인생 여정이,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거든요. 그러나, 사명 감당하고 가야 돼요. 비굴하게 무릎 꿇고. 그다음 주기철 목사 해보세요. 주기철 목사가, 그 당시 신사참배를, 까지 옷걸을 치르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모판이 그랬잖아요. 모판. 모판을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옷을 뾰족뾰족 판에 박아놨고 맨발을 올라가라는 그렇게 막. 그러면 그 모판에 발을 쏙 들어가겠죠. 옷에 찔려갖고 이제 한발더 뛰어야 돼. 뛰고 갈수 있겠어요? 일본 형사가 눈깔이 호랑이도 가지 않고 근데 그 연계 장면을 보신 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도 보고 예수님 막 보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와 루시퍼 사단 군대가 연계의 싸움이 붙었대요. 싸움이 붙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쳐라 기쳐라 잡아다 고맙다 하고 하나님 하늘에서 막 그러시고 보고 그러니까 계속 뛰고 근데 미가엘 군대가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 군대가 이 루시퍼 이 사단의 군대를 격파시켜 격파시 그때 격파시켜 오더라는 거예요. 만일에 오팡이를 못 걸었다면요 사단이 껑충거리면 미가엘 군대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나는 아 정말 중요한 뜻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괜히 깊은 산에 보여준 그 책을 봤어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면서 공의한 십자가를 공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더라고. 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갖고 피 흘려서 죽게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 죄에서 마귀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그 에덴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에덴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이제 에덴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하고 피 주고, 그냥이 아니고, 우리 같은 마귀, 너 발밟으러 내놔. 아니요. 당당하게 값을 치러. 그래서 아들 피 주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갖고, 끄집어낸 것이 대가를 지불해. 대가. 다시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못파한 일을 걸으면서 그피 흘린 그 고통이, 영계에선 최대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욥도 싸우잖아요. 하나님과 사단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 욥이 이겨주자. 그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긴 것을 고맙다 승리했다고 기철하게 성경에 제일 큰 빌로가 주기철 목사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지금 기복신앙이 좋지만 복을 구하지만 복이 목적이냐? 하나님 목적이어야지. 복은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멘이죠? 복안 주면 그만 믿을 거예요. 십자가 피, 죄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내 인생 걸어온 것이, 뭐 때문에. 교회 숫자 몇 명이냐고.
우리가 안 하면 다른 교회 가는데 뭐 가더라 어쩔 수 없는 거지. 제가 가는 것은 설교해야죠. 근데 비유 맞춰야 되겠어요? 제가 WC 싸울 때도 우리 교단에 8천, 9천 개 교회에서 우리 혼자 했어요, 그때. 정지 뭐, 그래? 그래도 했어요. 지금도 하나도 후회 안 해. 그리고 힘도 나고 쫓겨나게 돼. 괜찮아. 그러니까, 아니, 왜 불교 구원없는데 가만히 있냐고. 없다고 해야지. 없다고 내가 부산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쓰러졌을 때 이 사단의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쓰러져 10일간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었는데 그 날 저녁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제 책에 둘째 날에 저는 천상 올라간 것 같아. 하나의 보좌에 올라갔더라고. 보좌에. 근데 보좌는 못 봤어요. 다 엎드려 있어요.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내가 황금 옷을 입거든, 황금 옷. 근데 이번에 제시카 유 목사 책 보고 봤어요. 제시카 유 목사 책에 보좌에 제가 황금 옷 맞더라고요. 황금 옷을. 그 내가, 아, 그때 저는 WC 싸우다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나, 내가 그래갖고는 어떻게든 몰랐어. 근데 지금은 나 그래. 언젠가 할 거다. 저는 소신과 갈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서 뭐 내 자랑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 기복으로 가지 말고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에는 뭐냐면 영화로운 구원, 영화로운 구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합력의 성을 이루시더라고요. 결국은 보상받아요. 절대로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주님께 충성해서 그 나라 멸류관의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